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부산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최대 5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는데요. 당장의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해갈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에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비를 입고 해안 산책로를 걷는 시민부터 시원한 비를 맞으며 달리기를 즐깁니다. 메말랐던 도로도 풀잎들도 봄비에 촉촉히 젖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이어진 건조특보는 오전부터 해제됐습니다. 엿새 만에 꺼진 금정구 아홉산 산불 역시 당장 재발화 걱정은 덜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온 나라가 산불 때문에 걱정인데 그나마 이렇게 제법 내리니까 나라도 촉촉해지고 제 마음도 너무 좋고. 10mm 안팎의 비가 내린 부산에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5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3.1mm. 1973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동안도 이제 비가 안 오고 계속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면 상당히 메마른 날씨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0mm 정도 온 거 가지고 비가 좀 많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는 17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